저는 오늘 몇 장의 종이와 몇 장의 종이 부스러기와 몇 장의 사진과 또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과 여러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미리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판을 바꿀 만한 큰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께서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는 과정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 과정이 훼손되거나 왜곡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번 선거에 증거를 내놓으라. 가장 큰 증거는 저 숫자들입니다. 이거를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아,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죠. 저 인천 연수구에서 제가 사전선거, 사전 관내선거에서 100표를 얻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전 관외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그건 뭐 그냥 그런 겁니다. 근데 저랑 같이 싸우던 정일영 후보가 있어요. 민주당에. 그 양반이 사전 관내 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사전 관외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그건 좀 이상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나? 뭐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정미 후보가 있습니다. 이정미 후보가 사전 관내 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사전 관외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이건 이상한 일이죠.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세계에서 제일 이상해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성현 통계학자 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물락 해가지고 만드셨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오기 힘든 저 밑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039341 0391530 0391427 저렇게 똑같은 비율로 사전선거가 배분이 된 겁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우리 통합당 후보 전체가 얻은 표와 민주당 후보 전체가 얻은 표를 비교해 봤더니 통합당은 36%, 민주당은 63%를 얻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경기도에 갔더니 똑같이 63, 36. 인천에 갔더니 63, 36. 이건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죠? 이게 바로 조작선거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정치인들한테 가장 시청률이 높고 호응도가 높은 방송이 바로 개표방송입니다. 개표방송 중에서도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신경은 쏠리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텔레비전들이 있고 그때 5, 4, 3, 2, 1 빵! 하고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 민주당 뭐 백석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긴 쪽에서는 이런 표정들을 짓습니다. 저 보세요. 와! 제가 지난 2018년 6.23 지방선거 출구조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조화들 하죠.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번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를 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고 심지어 웃지 않으면서 몇 분이 박수를 쳐요. 이게 최대 170석까지 당신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압승을 거둔다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그러면 난리를 쳐야죠. 난리를.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박수 치는 사람이 옆에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조용히 하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뭐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선거의 1등 공신이라면 1등 공신이고 선거를 해서 우리 당이 압승을 거뒀다면
저는 굉장히 좋아하겠습니다.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대통령님께 가서, 대통령님, 제가 이번에 잘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저 100억 원만 주세요. 아니면 저 총리 시켜주세요. 아니면은 뭐 당대표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공영기업 이사장 하겠습니다. 아니면 대사로 보내주십시오. 이럴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그러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선거 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 대승을 거둔 내 1등 공신이 누군지는 다들 합니다. 예. 바쁜 시간 쪽에서 볼리비아 가고, 바쁜 시간 쪽에서 중국 가고, 볼리비아 가서 이 개표 조작 뭐 이런 거 했는데 대통령이 뭐 쫓겨났다는데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걸 좀 조사하고, 중국에 가서 IT 기업들과 MOU 체결하고, 그런 분들 만나면서 정말 동분서주 열심히 일했던 분이 양정철이라는 거 다 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양정철 씨는 대통령께 그 말씀드렸어야 해요. 다음날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선 결과가 무섭고 두렵다. 여기다 안 썼는데 나는 정계를 은퇴한다 이랬어요.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 미추홀 을구에서 이번에 뭐 저 윤상현, 안상수 두 후보님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2등을 했어요. 171표. 이번 1, 2위 간의 최저 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재검표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참. 왜냐? 제가 재검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검표하면 이거 선거 불복하네 라고 공격을 할 게 뻔했어요. 그게 약간 부담이 됐었는데 이분이 여당에서 치고 나가면서 저 억울합니다. 재검표하겠습니다. 그러길래 잘 됐다. 폐제를 불렀습니다. 난 묻어가면 되겠네. 저 사람 뒤에. 호기롭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한밤중에 갑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뭐라고? 생각이 짧았다. 저는 생각이 짧아서 본인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누군가가 말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네가 감히 또 재검표를 하려고 그래. 그냥 참아 참아. 이런 전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본인이 알겠죠. 이런 것도 좀 이상하죠? 네. 아니 하려면 좀 해야죠. 왜 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근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저는 번복을 합니까? 자, 지금 우리 당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왜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떨치고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1.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표가 알고 뭐 이런 거 그냥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받아주고 이래서 하면 쉬운데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표를 얹었을까? 표를 갈았을까? 표 얹기는 뭐고 표 갈기는 뭐야? 표 얹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을 텐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전모에 대한 생각이 좀 복잡해요.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대개가 이게 이건데 두 번째는 정치인이 선거 결과에 불복한다는 인상을 주면 정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예,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 괜히 뭐 재검표를 했는데 표가 그대로 나왔어. 그럼 나는 완전히 죽는 건데 그리고 내가 보니까 많은 차이도 졌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월터 미베인 교수께서 어제 새로운 논문을 쓰시면서 친절하게 이름을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아주 그 똑똑한 변호사, 젊은 변호사 한 분이 정리를 해 주신 건데 월터 미베인 교수는 220곳인가에서 사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27개는 당락을 바꿨을 만큼의 사기가 저질러졌다 이런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민주당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민주당 사람들은 이제 보면 예를 들어 정의령이라고 써 있는 건 저 연수을이니까 저예요. 하지만 밑에 보면 미래통합당 분들이 쭉 당선이 된 게 있는데도 그것도 잘못 계산됐을 수 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러면 저분들은 억울하고 화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까보면 돼요. 재검표 하면 됩니다. 예, 재검표 하자는데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예,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저 혼자 하면 사람들이 제 것만 막 바꾸려고 할 거 아니에요. 바꿔서 무슨 뭐 방법이 있다면 표도 바꾸고 막 그러겠네. 그런 다음에 제 것 갔는데 제 게 다 정상으로 나온다. 제 것만 이제 손을 썼으니까. 그럼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증거보전 신청과 당선무효, 선거무효 소송 이걸 함께 나서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제 몇 가지 네가 자신하던 그 증거가 뭐냐 이런 걸 좀 제가 내놓겠습니다. 예, 보면 박병리, 박성중, 이정호, 이진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분들이 어디 분들이죠? 서초을이네요. 서초을 선거. 서초을 선거지 투표지를 왜 내놓고선 이거 증거라고 그러냐? 여러분 놀랍게도 이 표가 어디서 발견됐느냐? 분당을에서 발견됐어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이상해요. 한 장이 재미없잖아요. 여기 또 있어요. 여기는 김은희가 보이네요. 김은희. 김은희. 여긴 분당갑이에요. 분당갑에 이 사전투표지, 저 QR코드가 찍혀있으니까 사전투표지입니다. 저 사전투표지가 분당갑이죠? 분당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김민수 후보 나오셨습니까? 여기? 김민수 후보? 안 나오신 모양이네요. 예. 예, 이따 오셨으면 여기 이거 말고도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이 분당을 해서 발견됐는데 저 QR코드를 찍어봤더니 갑의 QR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그 이제 슬슬 분류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이게 분류기 그림이 뚜렷해지진 않군요. 이 투표 용지를 이렇게 막 분류해주는 분류기. 분류기야말로 분류만 하면 돼요. 분류만 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빼서 가서 세보면 됩니다. 그게 분류기인데 제가 가만히 보면 1번 후보, 1번 후보한테 뭐가 가느냐면 00000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그러니까 백지 상태의 투표지가 지금 1번 후보로 들어가는 장면이 저렇게 찍힌 겁니다. 근데 저렇게 되면 이게 혼표라고 하는데요. 혼표. 혼표가 돼요. 저는 00 이런 게 들어가면은 혼표가 한 30장이 막 들어간다 그러면 셀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한 표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수계표라는 게 도로록 한번 이렇게 돌려보는 거거든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표, 두 표가 100표 중에 한 표, 두 표가 저렇게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혼표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장면이 저렇게 찍혔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이 기표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 투표용지입니다. 이것도 잘 안 보이네요. 그런데 6장, 5장의 투표용지가 있는데 그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도장이 안 찍혔어요. 다음에 옆에 이 숫자가 있는 것은 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모나게 오른쪽 아래 세모나게 번호가 있는 부분은 자른 뒤에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 QR코드가 없는 걸로 봐서 당일 투표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당일 비례 투표인데 저 숫자를 찍지도 않았고 투표 날인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그날 무더기로 그런데 저것도 어디서 발견됐느냐 사전
사전투표 용지들이 담겨져 있는 사전투표 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된 이 아직도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092002 092003 하는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 당일 투표지입니다. 이 투표지 이거는 조작의 증거입니다. 투표지 이게 바로 조작의 증거입니다. 또 보여드리죠. 삼성부여! 삼성부여! 부여! 너 조용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경기도 모 우체국 앞에서 발견된 파쇄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봉투와 함께 갈려져 있어요. 이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보통 투표지는 인쇄가 돼서 나옵니다. 인쇄가 돼서 쌓여 있어요. 그래서 투표한 사람 투표지를 주고 투표해서 남은 거는 남은 것대로 보관을 합니다. 근데 사전 투표지는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트를 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차이냐면 프린트해서 옆에다 쌓아놨다가 이게 소용이 없어져서 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예? 이 투표용지를 뺀단 말이에요. 사람이 올 때마다 빼요. 사람이 올 때마다 뺍니다. 미리 인쇄해놓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사람이 올 때마다 뺀 게 여기에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갈려져서 이건 뭐예요? 누군가가 투표한 투표지를 갈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우체국 앞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표가 된 것, 다음에 QR코드, 다음에 직인 같은 게 찍힌 이 빨간 부분은 따로 이렇게 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우체국은 공범이다, 공범. 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이 왼쪽에 뭐 이 저 헬스클럽이죠? CCTV도 없는 헬스클럽에 사전투표 용지들이 저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저렇게 들고 다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표 얹기냐, 표 갈기냐, 표 갈기는 이쪽 사람이 가진 표를 이쪽으로 얹는 게 이제 바꾸는 게 표 갈기고 표 얹기는 부정한 표를 가져와서 집어넣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번에 저질러졌다는 증거들이 예,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색깔도 보면 비례 투표 용지가 길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파래야 돼요. 이 파란색이 아닌 색깔이 다른 서로 색깔이 다른 같은 투표함에서 나왔는데 색깔이 다른 비례 투표 용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례 대표에 무효가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조사해 봐야 합니다.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에서는 0.5% 그러니까 천장에 다섯 장밖에 무효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에는 2.8% 천장에 28장의 비례 저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그 뭐 지역표 따로 하고 한참 100m 가가지고 비례대표 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개 같이 받아가지고 여기다 깔아놓고 한 번 꽝 찍고 이쪽에 꽝 찍는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437 이런 기표도 하지 않은 이런 표들이 무더기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왜 거기다 집어넣었을까요?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또 사이버 수사대들 발동이 돼서 많은 좋은 의견을 올려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조슈아 씨가 말씀해 주신 계수기입니다. 계수기는 말 그대로 숫자를 세는 기계입니다. 은행에 가면 돈 세는 기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허 신청을 한 특허 서류를 쫙 봤더니 밑에 외부 컴퓨터로 전송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하는 통신부들이 통신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표용지 대표 계수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조슈아 씨가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너무 길어서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 다 세 있죠. 그런데 이게 조작이 됐다는 증거들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숫자로 볼 땐 이것도 누가 손을 댔다. 그럼 우리는 생각했어요. 아니 손으로 다 세했는데 손으로 센 걸 갖고 확인한 걸 갖고 어떻게 조작을 한단 말이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세계 최초로 이렇게 긴 것도 세일 수 있는 계수기가 제작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래서 이번에 쓰였어요. 근데 그 계수기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계수기에 들어가가지고 착착착착 하면서 한 번씩 나갔어요. 이제 거기에 생각을 해서 감안을 해서 이거는 계수기 안에 이런저런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겠다. 안 그러면은 이걸 조작할 수 없다. 이게 그 궁금증의 시작인데 여기에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플러스 상사가 이번에 계수기를 납품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상사가 개발한 계수기에는 외부 컴퓨터로 전송하는 통신부가 장착이 되어 있었다. 그냥 세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 찍고 누가 뭐가 몇 매가 나오고 몇 매가 나오고 그리고 통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정부 당국 또 조사 당국에 요청합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를 이 긴 계수기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뜯어볼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공개적으로 시연이라고 할까요? 이걸 뜯어보는 작업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이제 서향기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건데 이게 아마 동영상이죠. 한번 틀어봐 주세요. 이제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쓰지 않은 기표하지 않은 표들 무효표로 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섞여 있는 겁니다. 투표하지 않은 용지가 빈 용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네, 다음에 오른쪽. 비례대표 무효표 찍히지 않은 게 100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0명씩 넘게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투표지는 관외 투표지로서 관외 투표지 보관함 장소에는 CCTV가 없거든요. 그런데 100명씩 표를 안 찍고 기권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관내 투표가 있는데 우리가 그 당일 투표가 아니고 사전 투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전 투표는 2시간씩 줄 서서 막 했습니다. 이렇게 줄 서서 가서 투표를 한 사람들이 과연 저거를 아무것도 찍지 않고 집어넣고 나왔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이제 생깁니다. 자, 이것도 예, 알바생이시라고요? 예, 이 억양이 좀 귀에 닿지 않는 억양의 한 분이 네, 저 알바생입니다 이러시네요. 이제 알바생들이 저기 와서 저렇게 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 중국 동포들, 중국인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게 뭐죠? 아, 네, 잠깐만요.
이거 이거부터 합시다. 잠깐만요. 자, 이거는 여러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그 내부 정보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불르기 투표지 불르기 투표지 불르기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투표지 불르기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바깥 세상과 단절돼 있다. 단절돼 있다. 그래서 투표 불리기는 두두두둑 하고 그 분류만 할 뿐이다. 그럼 제일 좋겠네요. 민경호권 이쪽으로 가고 뭐 정일련권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그것만 딱 들고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세이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낸 건 이 투표지 불리기가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지금 중앙선관위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분류기가 있어요. 이렇게 샥샥샥 돌리는 거. 거기에 우연히 어떤 기술자가 들어가서 이 IP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걸 쳐봅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기 와이파이를 좀 찾아봐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DNS 값이라고 해서 자기 주소 입력하는 것들이 딱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디서 쳤냐면은 이 분류기에 붙어 있는 컴퓨터. 컴퓨터 노트북으로 쳐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깥으로 와이파이가 되더라. 그래서 핸드폰도 자기 와이파이를 하려고 핸드폰을 이렇게 맞추려고 했더니 그 값은 또 안 되더라. 근데 저 사람 얘기는 그런 가짜 값을 입력을 해놔서 못한 거다. 또 한 발 나간 결론은 뭐냐면 이 컴퓨터, 이 분류기에는
송신장치가 송수신장치가 돼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송수신장치가 없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송수신장치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분류기에서 분류한 거 몇 표가 나왔고 누가 몇 표가 나왔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장치인데 여기서는 또 신출귀몰하게 QR코드를 만들었어요. 이 안에 그 컴퓨터에서 QR코드를 또 인쇄를 해서 내보내고 인쇄를 하는 인쇄 엔터값을 탁 치는 순간에 그 값이 날아가도록 무선을 통해서 날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아니요 이거 했고 자 저는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요게 증거를 꼭 찾고 싶습니다. 이번 부정선거는 예 단순한 숫자 재검표를 통해서는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R코드에는 선관위가 밝힌 31자 외에 21개의 불법적인 숫자의 조합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어저께 여기 김문수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31개라고 했는데 우리가 찾아낸 건 52개의 저희가 숫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선관위는 밝혀야 합니다. 52개. 읽지 못하는 52개면 31개에서 21개의 차이가 나네요. 나머지 21개의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다음에 그걸 넣으면 똑같이 QR코드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소스코드도 밝히고 이 해독과 생성 과정을 지원을 통해서 밝힌다. 다음에 외부와의 전자적 소통을 금지하는 또 금지했다고 그들이 얘기한 투표지 분류기에는 노트북과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에는 투표지에 찍힌 후보 기표를 판독하는 센서와 놀랍게도 QR 판독 센서가 각각 부착되어 있습니다. LG 그램이라고 이번에 LG U+가 계약을 했는데요. LG 그램 노트북에는 윈도우 10 OS와 알 수 없는 특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에는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와이파이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화웨이 중계기는 노트북이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를 특정 IP를 통해 불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장소로 보냈습니다. 각각의 개표 상황표에 부착된 QR코드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표, 개표 상황표에는 그 예시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거기에는 QR코드를 넣도록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QR코드를 넣었어요. 각각 개표의 상황표에 부착된 QR코드로 총 투표자와 후보별 득표수를 특정 IP로 전송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공급한 회의사는 한틀 시스템이고 무선 중계기를 공급한 회의사는 LG U+입니다. 현재 중요합니다. 현재 개표장에서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는 군포 물류센터 센터 F1 선관위 임대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요즘에 물류 창고에서 하도 불이 많이 나요. 불 조심해 주시고 검찰은 저기 가서 저 물건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들 중립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저 분류기에 과연 그런 장치들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 검사를 실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 이게 바로 개표 상황표입니다. 개표 상황표의 우측 상단을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저게 있으라고 어디 써있는 게 아닙니다. QR코드를 열어봤어요. 저 열어봤더니 31개가 아닌 밑에 보시면 알지만 모두 52개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 마지막에 0000 많이 가다가 3185 이게 바로 이 투표인 수예요. 자 보세요. 뚜룩 하고 이 저기 분류만 하면 되지 시키지도 않은 애가 이 분류기가 분류기에
지금 들어간 투표수가 얼마인지를 또 계산을 해요.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또 저 QR코드로 만들어요. 그 분류기에서 두들기면 저거는 저 한 통에 저 투표함이 다 까지면 끝내고 저게 탁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계산 다 해가지고 딱 누르면은 저 QR코드가 만들어져가지고 뽀록 하고 나옵니다. 뭐 이렇게 똑똑해. 그리고 시키지도 않은 짓을 왜 이렇게 해요. 이거는 너무나 우리 저 의심을 가는 게 많아요. 의심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거는 경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조사를 해주기 바랍니다.